근데 아버지 여권은 여권 가지고 계세요? 아, 여권이 근데 내가 여권이 네. 오래돼 가지고 여행한 지가 네. 한번 봐야 되겠는데 여권이 여기 있는데. 부모님들이 다 저래요. 여권이 다 만료된 걸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안 나가시니까. 여권은 이거 지났나 봐봐. 지났을 수 있어. 날짜가 왜 지났는데? 그래, 100%야. 언제 지났어? 작년에. 작년에 지났어? 네. 다시 만들어야겠네, 그럼. 뭐 다시 만들어야지. 만들면 바로 나오나? 일주일이면 나오겠네. 1, 2주 빨리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은 낸 김에 사진관 들려 사진 찍고 그래. 막 저기 저 옷도 사드리고 그래. 그럼 될 것 같아. 그래. 가시죠. 그래. 여행 준비. 아들 덕분에 또 옷도 이렇게 생겼네. 운전 제가 할게요. 그래. 형. 내가 앞에 탈 테니까 너 뒤에 타. 와. 근데 우호 씨가 진짜 편한가 보다. 네. 보통은 아버지가 뒤에 타지 않아요? 그쵸. 네. 아, 조금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갑니다. 출발. 아들 둘하고 쇼핑 가는 게 둘이야. 오랜만이야. 얼마 만이에요? 지금. 이게. 쇼 하는 거? 언제 가봤나? 시오고? 어렸을 때 말고는 없을 것 같아. 없지 뭐. 시오는 처음일걸? 아마? 같이 하는 거? 네. 그렇죠. 처음이죠. 아, 쇼핑도 처음이에요? 여행도 안 가시고? 아, 원래 같이 가봤어요? 몇 번 가봤지. 몇 번? 그럼. 아, 지연이 왔을 때? 지연이 왔을 때도 가고. 아버지랑 갔을 때는 대천에 해수욕장으로 갔어. 아, 전해수욕장 갔다 왔구나. 아, 이거 다르다, 확실히. 물놀이 재밌겠지. 지현이 좋아했겠다. 너네 엄마 빨리 장가서 그 딸을 낳든지 아들을 낳든지 나일 거 아니야. 아이고, 맨날 보기만 하면 장가가네. 왜 장가를 안 가는 거야? 나 이 여름 못 가겠네. 아, 이번 주에도. 아우, 남 얘기 같지가 않아. 아우. 아이고. 왜요? 이거 너 저기 물 해줄게. 물 먹어. 어머머머. 아니 시우씨 운전할 때 저런 모습이 없었잖아요. 이게 다르고 많구나. 형 봤지?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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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도 챙겨주고. 운전한다고 물도 챙겨줘. 아, 귤도 있어. 귤도 있어? 어, 귤도 까드셔. 뭐, 귤도 챙겨주는 거야? 섭섭하네. 여보, 이때는 아무도 어떡해. 안 해. 어떡해. 밑으로 좌회전. 네. 시장 여기서 좌측으로 네. 들어가. 내비 수준의 대화. 그땐 주무셨어, 약간. 졸고. 이야, 와. 진짜. 아, 우는 같이 다니고 했으니까. 아, 표정부터가 다르시네. 한바구수. 아, 오. 아, 뭐야, 나한테 줘. 어? 너 먹어. 우호 씨가 진짜 다정하네. 아니, 형부터 먹어야지. 아, 장이 있어라고. 그 형을 챙기는 거? 항상 형을 먼저 챙기지. 아, 얄미워. 진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형부터 챙기라고 말을 많이 한 것 같아, 나한테. 그건 뭐하냐, 아버지는 널 챙기는데. 질투하네. 어? 말만 너 챙기라고 하지. 어? 왜 나만 이렇게 챙겨주는 거야? 아,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이라고. 맞아. 네. 아이고. 이게 좀 어려서부터 좀. 그런 좀 약간 차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가 잘 됐을 때는 굉장히 참 아빠도 기뻤고 네. 뿌듯했어. 잘 될 줄 몰랐지. 응? 잘 될 줄 몰랐지. 응? 몰랐지. 네가 잘 됐지. 기대도 안 했지. 기대를 안 했어. 그런 진짜 기대 안 했어. 진짜 기대 안 했어. 그렇더라고. 우호는 기대를 했어. 우호는 기대했지.
왜냐면 동생은 정말 어려서부터 완전 기대주였죠. 오, 현대 유니콘스. 야구를 너무 잘했어요. 운동도 잘하고. 그거에 비해서 저는 완전 찬밥 신세니까. 네. 한참 오래 지나다 보니까 아예 그냥 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러려니 해요. 아니, 시우 씨가 막 그렇게 막 질투하고 그런지 몰랐죠. 질투하는 거는 이제 조금은 이제 눈치챘는데. 아, 눈치채셨구나. 좀 가까워지면 더 좀 지가 좀 나 좀 그걸 본보아 가지고 질투하면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아, 그런 의미구나. 아,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이라고. 맞아. 참네. 아마 그 네가 다뤄야지 그러니까. 너 쇼핑도 한 번도 안 가고. 예? 여태까지. 아, 서운하셨구나. 옷도 안 사줬어. 옷도 안 사줬어? 옷도 안. 아, 옷도 안 사줬어? 용돈을 그렇게 매달 드렸는데. 어? 옷 한 벌이 더 중요하구만. 용돈은 용돈이고 옷은 옷이지. 그건 그렇고. 네. 또 이제 와서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쇼핑도 하고 해야 이게. 그래. 정이 드는 거야. 시간을 보내달라. 그렇지. 용돈을 주는 자식보다는 자주 놀아주는 자녀들이 아빠로서는 좋은 거지. 더 좋아요? 정말로요? 아, 그래요? 오. 근데 명절 때만 1년에 한 두어 번 오고 매달 500씩 팍팍 꽂아주는. 매달 500씩? 아유, 돈 아니고. 진짜로? 그냥 자주 와주면 좋은 것 같은데. 500으로는 성이 안 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돈 뭐 그렇게 필요해? 그 돈이 많다고 뭘 더 하겠냐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자주 와주는 게. 조금 귀찮더라도. 맞아요, 맞아요. 자주 와주는 게. 새겨들어야겠다. 앞으로 잘 하면 되지. 앞으로 그게 잘 될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형이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따뜻해, 마음이. 표현의 방식이 손질른 거야. 그나마 나는 조금 그래도 표현을 하는 편인데. 아버지는 뭐. 아들한테 전화 한 번 한 적 없잖아. 서로 쌓였다 지금. 아니, 야. 아니 어떻게 아들한테 전화 한 번 안 해? 너는. 네. 항상 제가 하지. 네. 아니 내 얘기 들어봐. 네. 사람이. 내 얘기 들어봐. 네가 어디를 가잖아. 네. 가면은 첫째 아버지 어때? 네. 아, 나 지금 어디 갑니다. 어디 뭐 태국을 가면 태국 갑니다. 그러고. 저 갔다 며칠 있다 오겠습니다. 이런 인사 그런 거는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쩌다 하니 전화하면 뭐 어디 외국 가 있어, 뭐 태국 가 있어, 뭐 아니면 외국 뭐 가서 전화하는 거지. 가기 전에 나 갔다 며칠 있다 오겠어요 하고. 그거는 예의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나도 안 하는데. 가기 전에? 그럼 가기 전에도 해야 되고 나가는. 그래. 가면 되지 뭐. 네, 그게. 나가고 하면 얘기하고. 맞죠? 네. 앞으로도. 네, 앞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몽골에 있잖아요. 네. 연락이 왔나요? 연락 안 왔어. 언제 오는지도 그럼 모르세요? 오는지는 잘 모르죠. 좀 왔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근데 우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야 편해. 저는 반대로 만약에 아버지가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디 해외를 나가셨다 그러면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것 같아요. 왜요? 왜요? 뭐 어때? 아버지 인생인데? 항상 말을 했으니까. 갑자기 말을 안 하면 왜 말을 안 했지? 근데 또 계속 얘기를 안 하다 갑자기 전화를 하면 얘가 왜 이러지? 무슨 의도가 있나? 똑같이 이상하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연락을 안 하니까. 아, 난 아버지하고 형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오랜만에 듣네. 아,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얘기하고 가니까 좋네. 셋이 가니까 잘 참 재밌다요. 삼부자가 이렇게 대화 많은 것도 되게 이례적인 일이에요. 보기 좋아요. 다 왔습니다. 네. 야, 부여의
나 여기 또 처음 와봐. 처음 와봐? 어. 처음 와봤어? 처음 와보죠. 아... 한옥이 부유하고 잘 맞지 않아? 와, 예쁘게 생겼다. 여기도 한옥이야? 명소다. 와, 멋지다. 야, 아버지랑은 나 몇 번 왔었는데. 그래? 여기 처음 왔지? 네, 부여 이렇게 좋은 데가 있어요? 와, 진짜 멋있게 해놨다. 몽골에, 몽골 가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걸어도 저렇게 사이가 시우시만 뚝 떨어져 있어. 평소의 사이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여기. 어디가 좋을까? 위쪽으로 한번 가보자. 위에? 어. 아. 위에가 많아. 아, 브랜드. 위에 남성 브랜드 어. 있네. 이쪽 올라. 이쪽으로 보자. 이쪽. 어디로? 형, 여기로 가자. 딱 부여야, 부여. 딱. 아, 원래 자체가. 아, 근데 한옥으로 하니까 이쁘다. 잘 지어놨다. 여기 한번 가볼까요? 그래, 그래. 여기가. 어. 아버지, 여기. 여기. 아버지, 캐리어는 있어요? 근데 하나 가지고 드리고, 우리 옷이 두꺼워서. 겨울 옷이라 두꺼워가지고. 한번 보자. 네. 네. 들어가 보자. 안녕하세요. 네. 봐봐, 캐리어 한번 볼까? 캐리어? 저쪽에 또 있네. 어. 아, 몽골 가려면 큰 거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좋은 거 같은데, 이게 더? 어유, 색상 어때요, 이거? 근데 또 요즘 트렌드에 맞게 하얀색도 괜찮을 것 같아. 흰색 때타는데. 남자라 그런 거 몰라, 때타 그런 거. 이게 이쁜데? 아, 이게 이뻐? 뭐야? 아버지, 어떤 게 더 나아요? 두 개 중에 색깔만 고르시면 돼요. 이것도 경쟁이에요? 형은 검정색이네. 어? 나는 이게 더 이쁜데. 어떤? 기대하신다 눈빛이 지금. 어떻게 누구 손을 들어줘야 돼? 네? 간택 받으려고. 네, 이거 껌껌해가지고 시커매가지고. 어? 아,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하얀 거. 봐봐. 에헤, 또 동생 편을 들어주십니다. 취향을 잘 아시나 보다. 아버지가 뭐가 잘 건너왔어요. 칭찬까지. 예, 내가 하는 게 다 맞다니까. 약 올리고. 그럼 아니, 실용적이긴 하니까 이게 기술도 덜라고 때도 덜 먹긴 하는데. 야, 이거 시커매서 안 돼. 아, 이게 뭐야, 칙칙해가지고. 동생은 아버지하고 같이 쇼핑도 하고 또 이렇게 동생이 사주기도 해서 그런 거에 있어서 잘 아는 것 같더라고요, 동생은. 그러니까. 네. 네. 아, 캐리어. 이쁜. 캐리어 하나. 아, 그걸 캐치했구나. 아, 세심하네. 그러니까. 박시우 씨는 흘려들었고. 네. 그래, 이걸로 하자. 그래요? 계산은 형이. 계산은 형이. 본인 안 해. 이거 뭐 또 봐야지. 보세요, 뭐. 아, 흰색을 좋아하시네. 깨끗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거 괜찮네. 네. 잘 어울리신다. 훨씬 젊어 보이신다. 또 가방도 갖다 주세요. 네. 계산은 큰아들이 오자. 돈은 내는데 전혀 티도 안 나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발 보러 왔어요. 신발. 안에 펄로. 이거 좋다. 방 하나 좋죠. 저런 거 필요하겠다. 무조건이지. 발실업장. 네, 얼마예요? 다 사주시는데? 오늘 계산은 다 쉬우고 하네? 아니, 네? 형이 돈이 많잖아. 골라만두고. 아직 애도 없고. 돈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쇼핑하세요. 네. 큰아들밖에 없네, 또. 저런 멘트라도 해서 다행이다.